올해 들어서만 18차례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핵 개발을 위한 북한 제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도 나왔습니다. 전술핵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은 날로 고도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비례대응뿐만 아니라 선제적 압박 전략 대응을 통해 북의 도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상 발사체라고 지칭하며 무력 도발이라는 단어조차도 조심스러워했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안보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릅니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신속 강경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입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감시와 경계를 통해 비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주십시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진지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